안녕하세요. 여전히 라면을 좋아하는데요. 코로나 때문에 식당을 거의 못 가가지고 보통 때보다 한 10분의 1밖에 못 먹는 것 같아요. 근데 사이클은 열심히 탔습니다. 주말마다 타는데 올 초에 만 킬로미터를 드디어 채웠습니다. 제 앞에서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었는데 물리학에서 이론 물리가 만약 없다면 물리는 굉장히 공허해질 거예요. 자기가 무엇을 실험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될 겁니다. 이론 물리가 없는 물리는 물리가 아닙니다. 실험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도 이론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그 현상들은 그냥 숫자들에 불과하거든요. 이론을 통해서 그것을 조직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, 이게 이론 물리가 하는 일입니다. 표준 모형은 지금 현재 인류가 도달한 물리학의 최첨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바로 이 최첨단의 물리학을 이용해서 우주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. 만약에 이 표준 모형이 없었다면 특히 우주 초기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설명을 못할 거예요. 그런 의미에서 표준 모형은 우주를 이해하는데 아주 키 포인트다,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우리 선배 물리학자님들께서 표준 모형을 완성하셨어요. 굉장히 아름다운 이론이고요.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이론이기 때문에 저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나 높게 평가를 하고 정말 사랑합니다. 하지만 표준 모형의 완성은 사실은 제가 역할을 하지 못했거든요. 그래서 저는 더 큰 역할을 하고 싶고요, 개인적으로는. 그리고 사실은 표준 모형이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우주에는 암흑 성분들이 95% 이상이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이것은 표준 모형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에요. 이런 문제를 저는 풀고 싶습니다. 일단 CERN은 유럽에 있는 연구소인데 제네바에 있습니다. 제네바와 프랑스 접경 지역에 있고요.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요. 거길 가면 카페테리아에 앉아 계시면은 한 시간에 노벨상 수상자를 한 10분은 보실 수 있어요. 완전 지성의 산실이죠. LHC는 그 CERN에서 하고 있는 실험의 이름인데 지금 현재는 그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가동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방문하시면 안에 들어가 보실 수가 있는데요. 조만간 새로 가동을 시작하면 그 안은 방사성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나 위험합니다. 그래서 출입이 금지가 될 거예요. 그렇습니다. 물리학자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요. 그 컨트롤룸에서 모니터를 하면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. 일반인들도 사실은 가실 수가 있어요. 미리 신청을 하고 선에서 투어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많이들 갑니다. 일단 가동을 시작하면 투어 프로그램에서 실제 그 실험 장치를 보는 거는 이제 못하고요. 대신 그 투어할 수 있는 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있습니다. 그 전시실이 있어가지고 LHC에서 있는 것들을 보실 수는 있어요. 일부는. 일단 표준적인 답을 해보면 사실 물리학자들이 좋아하는 그 영화나 소설들이 있어요. 특히 SF를 많이들 좋아하고 저도 가장 좋아하는데요. 그래서 많이들 말씀하시죠. 테드 창의 소설이나 이런 것들 말씀하시고 오늘은 제가 한국의 작가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첫째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분은 듀나라는 작가인데 그분 소설 속에서 요리를 하는데 이론적으로 요리를 하는 이론 요리가 등장하는 소설이 있습니다. 이걸 보면서 저는 이론 물리학을 하잖아요. 그래서 아주 재미나게 생각을 했고요. 또 하나는 곽재식 작가님이라고 계세요. 곽재식 작가님이 예전에 쓰셨던 소설 중에 박시은 특급, 이런 아주 특별한 소설들이 있습니다. 그 소설을 보면 이공계 사람들이 생각한 아주 그 특별한 모습,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어요. 일단 제가 그 좋아하는 소설로는 조 홀드만이라는 분이 쓴 영원한 전쟁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. 그 소설에서는 물론 액션 전쟁을 하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또 하나 제가 좋아한 거는 거기서 상대성 이론을 이용해서 여행을 하고 타임머신을 만들어서 자기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그 멋지게 그려져서 아주 제가 좋아합니다.
이번 강연에서는 입자물리학자가 왜 우주론을 해야 하냐, 우주를 이해하는데 왜 입자물리를 해야 되냐, 그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네.